안녕하세요. 저는 23학번 신입생 임진혁이라고 합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18학번 김정현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혹시 세명대에 대해서 극소수만 알 것 같다 혹은 이제 본인만 알고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경치가 좋은 힐링 명소?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? 제가 지금 4학년이 되면서 이 질문을 많이 들어봤는데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 장소가 약간 하나 있긴 하거든요. 하늘공원 혹시 가보셨어요? 보통 세명대 새로 오신 신입생분들이 거길 잘 모르시거든요. 보통 산책하러 가면 의림지를 가거나 아니면 뭐 시내 쪽을 나가거나 제천은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하늘공원이 학교랑도 가깝고 공강시간에 가기 좋아가지고 거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특히 학교에서 CC라는 게 있잖아요. 몰래 연애를 하게 되면 하늘공원에서 밤에 걸을 때 그 조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 양치 있게 걸을 수 있는? 이제 학과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를 4년 동안 다니시면서 이 우리 학과만의 특별한 커리큘럼이 또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죠. 커리큘럼을 본인이 직접 겪으면서 리뷰 같은 거를 좀 받아볼 수 있는지. 리뷰 같은 거요? 네. 그러니까 우리 학과의 교육 과정에 대한 네. 리뷰. 저희 학과가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. 영상, 출판, 웹소설,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많은 거를 되게 배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진혁 학생이 어떤 이유로 디콘창에 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많은 학생들이 각자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오게 되잖아요. 네. 그런 점에서 다양한 부분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제가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지금까지 세명대 디콘창의 학교생활을 돌아보면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저는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 실습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레코딩, 세탁, 바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뭐 이런 단편 영화들을 제가 연출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 돌아보고 나니까 그런 작품들이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경험이 되고 그죠. 그래서 많은 실습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 학과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 실습이라 해서 또 물어보는 건데 우리 학과의 또 자랑 행사인 24시간 필름 페스티벌이 또 있지 않습니까? 또 그거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24시간 동안 뭐 연출, 기획, 촬영, 편집, 상영까지 하는 그런 행사예요. 그래서 다른 행사들과 다르게 아침 딱 9시에 주제가 나와서 아무도 그 전에 몰라요.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모든 우리 학과 재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든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제가 1학년 때 주제가 4년이었거든요. 그래서 4년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? 4년 하면 또 대학교가 4년 딱 4년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또 떠오르는데 그죠. 그렇게 대학교 다니면서 연애 4년 전 4년 후 이런 걸 한 팀도 있었고 저는 출소 후 4년 해가지고 네, 출소 전이랑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했는데 저 다시 안 보는 흑역사 영상이거든요. 이런 것도 있고 필름 페스티벌 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제가 1학년 때가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선배들도 잘 모르고 동기들도 잘 안 친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거의 처음으로 했던 행사 같은데 제가 살면서 연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1학년이다 보니까 그때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연기 재밌다. 나랑 좀 잘 맞는다.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생이 태어나면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이런 지금 연기를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? 지금 디콘창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가 연기했던 것들이 몇 개 나올 거예요.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끝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이런 디콘과 학생들이 또 이제 창의적인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혹시 이 겪어보신 동기분들이나 이제 졸업하신 선배분들이나 후배분들이나 이런 약간 MBTI 그런 특징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 MBTI가
사람한테 너무 달라서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MBTI 저는 네 저는 N이 네. 또 창의적인 또 그런 거고 F가 또 이제 감성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NF가 많은 것 같긴 해요. 학생 MBTI가 어떻게 된다 했죠? 전 INFP. 아, INFP 제가 NFP거든요. 지금 저희 둘만 봐도 벌써 NF인데 우리 학과에 얼마나 그 NF인 학생들이 많겠어요. INFP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 과가 창의력이 좀 요한 그렇죠. 네, 성격이다 보니까 그 INFP나 이런 NF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인데요. 혹시 이제 이런 모든 학과를 포함해서 그 새내기와 이런 뭐야 학교를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져야 할 애티튜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? 저는 딱 이 질문 들었을 때 그런 애티튜드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해요. 왜냐면 이제 막 성인이 됐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유로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1학년일 때랑 지금의 1학년 학생분들은 시대가 많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적응을 하는 게 요즘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애티튜드란 건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 가지 말해보자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책임질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멋있는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신입생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.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세게 듣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창의력 하면 될 거기 때문에 창의력을 요하는 삼행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삼행시요? 디콘창으로 삼행시 가능하십니까? 디콘창으로 삼행시요? 디 디지털 콘텐츠 창작과에 오신 여러분 콘 콘텐츠를 창 창의롭게 만들어봅시다.